시드마이어는 그 게임은 흥미로운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는데요. 문명도 오늘 내가 한 선택이 그 나와 우리 문명의 미래를 계속 변화시킨다는 부분에서 그 핵심 기조는 같고요. 다만 전지적인 그 플레이어 시점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수천 명, 수만 명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같이 게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구성원으로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시대가 흐르고 끝이 있습니다. 끝이 있기 때문에 기존 MMORPG에서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도시를 건설해서 문명을 일으키거나 최초의 철기를 개발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주변 미개한 문명을 점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역사의 길이 나면 원더를 건설해서 축제를 벌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핵으로 세상을 파괴하거나 우주선을 쏘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경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점령, 문화, 과학 승리를 위해서 각 문명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세션이 끝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순환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.